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유량 전략팀장입니다. 제가 분석하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8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1시 7분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차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 005380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호재 뉴스로 볼수 있겠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국산화, 이제 3공장 중단은 가까스로 막아, 이런 식으로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울산의 1공장을 이렇게 막는, 이제, 가동을 이제 제로로 만든다, 약간 가동률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악재가 약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뉴스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 그러니까 이제 GEMP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오닉5를 열심히 이렇게 생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1만 대 가까이 이렇게 생산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2600대까지 예, 줄이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예, 소식이 전해질 수 없네. 그로 인해서 약간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어느 정도 이제, 자체로 이제 반도체 부품 일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예, 그리고 협력 업체와 함께, 그리고 이제 울산 3공장의 가동 중단 사태를 가까스로 막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울산 1공장에서 시작된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현대 모비스 종목 찍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우습게,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기업은 항상 이제 빠져나갈, 이제, 탈출구를, 엑시트, 예, 탈출구를, 이렇게 항상 모색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또 하기 때문에, 예, 왜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요즘 이제 내연기관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예요.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현대차는 뭐 망하기보다는 이제 뭐 주가가 곤두박질 치겠죠. 어느 정도 지금 전기차의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아이오닉5 그 생산이 멈춰진다? 그러면은 이게 타격이 좀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때 뭐 10만원대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운이 나쁘면. 근데 지금 뭐 테슬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뭐 전기차 시대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트렌드에 따라가야죠. 추세를 탔으면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추세를 못 따라가면은 현대차는 뭐, 좀 힘들어지겠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기업은, 그리고 또 현대차는 이제 차량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인데, 안 그래도 요즘 들어서 구글이랑 이제 서비스 부분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 견인시켜줬는데, 여기 21선을 강하게 돌파시켜줬는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버리면 21선 지지 못하고 바로 내려오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돌파구를 찾고 올라가야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인데, 이런 거에 이제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선까지 제가 내려오지 않겠는가 해서 21선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또 샀는데,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또 파네요. 아, 좀 그만 좀 팔면 좋겠는데, 기타 법인에서 또 약간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개인분들이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기관을 어느 정도 좀 크게 큼지막하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아니, 미래가 이렇게 밝은데 왜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3공장을 이제 막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위기는 넘겼는데,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앞장서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또 호재성 뉴스가 나왔는데, AI 데이터 활용 앞장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랑 NIA랑 이제 함께 자동차 분야 인공지능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및 확산에 앞장선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떴습니다. 요즘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도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트렌드를 타가지고 주가를 견인시키겠다. 앞으로 이제 기업 발전에 있어서 앞장서겠다라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뉴스로 저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가 아직까지 좀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기어가고 있을 때 매수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 이렇게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할 때가 오히려 좋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이제 매집 끝났다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제 다른 분들도 좀 기다려 주시면서 그리고 현대차 시가총액이 이거 50조 육박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그렇게 빨리 갈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현대차는 이제 오늘 이제 장 마감까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제 이 21선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위에 이제 중장기 이평선 61선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때 이날에 약간 좀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항받고 오늘 8.9% 정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제 6.62%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줘야지 이제 정배열이 완벽하게 되면서 주가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숨 고르기 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특별한 이슈도 나오지 않고 이 뉴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죠.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차 미래 밝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는 경기 민감주이기도 해서 경기를 잘 타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우승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여기까지 종목 브리핑 해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카테고리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 클릭하시면 오늘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자 확인하셔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수장님께서 매일마다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이제, 브리핑해드리고 있어요. 추천곡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참고하시기 전에 이 부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내려보시면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뜨고 있어요. 전일에 이제 미국 주식의 이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더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많게는 이제 3개까지, 그리고 적게는 2개에서부터 3개까지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매수 기준 1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손절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상승하게 된다면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하게 된다면 왜 하락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으시니까 꼭 여기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실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